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292번째 시간 2021년 5월 22일 이성현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음파 정례토입니다. 정례토에 앞서가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항공창 선생님이 담당하는 제4기 수서 상복부 소화관 초음파 개인교습입니다. 상복부와 소화관 초음파만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강좌입니다. 두 분의 선생님을 상대로 저희들이 모델을 준비합니다. 아주 충실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날 제가 상복부 소화관 준 강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항호창 선생님이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벨 오피스텔에서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교육을 합니다. 실습 교육입니다. 그리고 6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소화관 초음파 실습 교육을 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용초사 제68기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68기가 8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벨 오피스텔에서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이 되겠습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이승현 선생님 정례입니다. 50세 여성으로 만성 B형 간염 환자입니다. 초음파 검사상 S 세그먼트 7번 부위에 0.7cm 크기에 고에코 병변인데 이것이 혈관 종인지 또는 문맥백 에코가 간내 문맥백 에코가 두꺼워져서 보이는 건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S4V에 2.3cm 크기에 저에코 결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S7번에 고에코 결절이죠. 여기에 문맥백 에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태가 라운드하고 주위에 문맥백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고에코 종괴 오 문맥백 에코 감별을 위해서는 늑간 스캔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서브코스탈 스캔이죠. 인터코스탈 스캔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서에서 결절 확인에는 반드시 두개 이상의 스캔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혈관종이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B형 간염 환자이기 때문에 스몰 HCC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CT 검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S4에 변연 고에코대를 동반하는 저에코 결절로 2.1 곱하기 1.66cm입니다. 가장 먼저 의심하는 이것도 헤망지오마를 의심됩니다. 그러나 HCC의 가능성도 있고 또 포칼 패트 스피어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CT 검사로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정도 다뭐 정상 간에서는 우리가 헤망지오마로 뭐 진단이 되겠지만 이 환자는 만성 B형 간염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이나믹 CT로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는 초음파 스캔법 USB를 소개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습 USB입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은 초음파 기계 사용법도 복부 전영미염 갑상선 경도면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간장 파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코스탈 스케이프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버는 이렇게 에피다이미터가 굉장히 길지요. 길어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임페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임페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임페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어 임페리어는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터리 임페리어는 라이트 키드니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요 만나는 보고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 초음파 할 때는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든지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요청해서 제가 질환별 초음파 강의, 장기별 초음파 강의 이를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입니다. 이 USB 동영상은 이 보시면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글 교재 파일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성도 초음파 서식지 제1호에서 500호가 들어있는 USB입니다. 이거는 성도 초음파 서식지는 다양한 초음파 정례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1호부터 500호가 들어있는 USB의 신청은 농협 15012-5121-041 김일봉으로 15만원 입금 후에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